오른쪽 연결. 왼쪽 측면에 마나부. 박대원이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원의 태클. 이번이 나왔습니다. 올려줍니다. 백호입니다. 서령호와 김영권, 김기희, 김태환. 예. 전체적으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 선수 중에는 수원 삼성도 이제 명준재, 박상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청용이 붙여줍니다. 자, 걷어냈습니다. 멀리 안 갔어요. 흘러나오는 공, 세컨드볼! 받았습니다. 꼬이면서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도 이제 발리를 때리려고 했고. 김영권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오른쪽으로 벌렸습니다. 김태환 들어가는 김민준 쪽을 봤습니다. 박호의 측면보다는 김민준의 측면을 조금 더 초반에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을 지금 상당히 많이 둔 상태고 라인도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몰고 들어가다가 튀어나오고 다시 오른쪽 연결. 마티나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이기대 선수의 오버랩 횟수가 눈에 띄게 적습니다. 자, 김민준이 굴절하고 있습니다. 박호가 틈새에서 공을 받았고요. 오른쪽까지 빠르게 연결을 지어줍니다. 낮은 크로스! 약간 잡자마자 전방으로 찔러버리잖아요. 예. 자, 지금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올려줍니다! 올려요! 이게 마티나담의 효과는 이런 거예요. 울산현대가 워낙 앞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해서 심플해요. 그냥 올려놓고 붙여가지고 머리싸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단 한 번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 네. 김태환 선수의 칼날 크로스가 마티나담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크로스를 안 주려고 계속 오버랩을 안 타간 건데 네. 집산 구단에서 32번째 도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영민 현재 울산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아, 김태환 들어가네요. 김태환도 올라왔습니다. 앞쪽에는 이기재. 김태환이 짧게 내줬고요. 김민준과 호흡을 맞춥니다. 김민준 양상민이 붙어 있습니다. 김민준의 왼발 크로스 엄원상 그리고 김태환 이청용이 뒤꿈치로 내줍니다. 중요한 수비를 해줬던 한석종 마나부에게 롱패스. 그러나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백에 지금 고명서 선수를 준비시키는 것 같은데요. 하는 거 말고는 9월 AM 지금까지 박대원 선수가 밀어졌습니다. 마나부가 잔가름으로 움직이는데요. 왼쪽 측면에 마나부 내다가기 전에 살려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여기 벤츠 뛰어오길래 아, 이제 옷 갈아입는다 했더니 화장실 갔네요. 자, 박대원이 올라갑니다. 박대원 박대원이 속도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환의 태클 이번에 슈퍼 태클이었네요. 자, 김태환이 네. 마지막에 울산 선 볼의 경로를 따라서 태클을 정말 잘 걸었네요. 예. 배울 레오나르도 역시 수비에 가담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오현규 쪽으로 갑니다. 오현규 하지만 갖다 맞추지 못했고 키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예. 오늘 전북이 서울과 비겼기 때문에